네, 겨울용 시금치입니다. 물에다가 씨앗을 좀 불려서 내일 밭에다가 좀 뿌리고 하우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네, 이렇게 하루를 좀 물에 불리면 씨앗 발화가 빨리 되죠. 물에 이렇게 뜨는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. 내일 되면 가라앉을란 걸. 대를 6개 지금 잘 나왔는데 이걸로 비닐하우스 대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. 겨울 시금치를 좀 먹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. 네. 네, 어제 물에 담가 놨던 시금치 씨앗입니다. 어떤 분들은 비닐을 씌우고 그 속에 구멍을 내서 몇 개씩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흩뿌리기로 해서 뿌리고 나서 그 위에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덮어 놓을 겁니다. 삼전아, 좀 비켜볼래? 어? 나와 빨리. 나와봐. 이리 나와. 나와. 이리 나와. 자.
온실 하우스에 선반을 좀 만들어서 화초들, 네, 화분들을 좀 올려놓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선반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있는 재료를 가지고 네,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거예요. 발열전선 설치를 하고 화분들 아까 들여다 놓고 그러면 올겨울도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남천나무 열매입니다. 아주 빨갛게 네, 가을에 아주 흠뻑 물들어 있습니다. 이쁘네요, 그죠? Just accept them.